다리오가 한국말이 굉장히 좀 유창하신데 한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? 어머니 일단 한국 사람이고요. 옛날에 파독 간호사로 독일에 가신 분이고. 아, 그러세요? 그렇죠. 어머님께서? 맞아요. 네. 근데 저 이제 어머니 간호사 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바쁘셨어요. 그래서 저를 이제 충주 할매댁으로 보내준 거예요. 몇 살 때부터? 한 살 때부터 한 여섯 살 때까지 이제 충주에 살았어요. 유년기를 거의 그냥 그 충주에서 보내신 거네요. 그렇죠. 한국말밖에 못했고 완전 금발머리였는데 그때는 특히 겉으로 이제 서양적으로 생겼지만 마음속에 그냥 한국 사람. 아 그러니까 좋았죠. 유년기를 사실 충주에서 보내주셨으면은. 할머니 저 어린 시절 이제 자라주셨으니까 결국에는 영이 이제 많이 받았죠. 어머니 같은 사람이었고 영혼 같은 사람이었죠. 기억난 거 많이 안아주고 할머니께서 손도 많이 잡아주고 업어주고 그런 거 많이 기억나요. 결국에는 할머니 때문에 한국인 됐고 영혼이 한국을 사랑하게 된 거죠. 신기하게 아직도 기억이 아주 쨍쨍해요. 할머니랑도 계곡 갔던데 많이 가서 물놀이도 하고 이제 수박 계곡에도 놓고 천년 냉장고 되잖아요. 그건 깨서도 많아 주고 먹고. 그래서 절 가서도 안아주고 바람도 쐬고 명상도 하고. 아기였는데 다 기억나요. 따뜻하고 안전하고 구름에 떠 있는 내가 사랑했던 가장 좋아했던 시절 그거 생각나니까.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 비행도 하게 됐고 나이 있으신 분들 만나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. 계속